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송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아, 네. 네. 제가 우연히 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최선이라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그런 간략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뭔가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항상 열심히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가장 좋은 거라고 하면 내가 그걸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한번 사랑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온하다라는 뜻이 고즈넉하고 편안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용하고 아무 일 없이 별탈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하루가 저한테는 안온한 하루인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 속에 그냥 정말 안온한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또 소품으로 웨이브투얼스 앨범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또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웨이브투얼스의 배드라는 노래 추천드리겠습니다. 퇴근할 때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추천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하루 팔찌를 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되게 팔찌가 예뻐가지고 제가 패키징까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박스도 테이프가 없는 무접착 박스래요. 그래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박스 아주 좋습니다. 네.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네. 절취선이 오 굉장히 깔끔하게 뜯어지는데 오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엽죠? 약간 이 청색깔 이거 또 옷이랑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제 몇 번째 보호자입니다 이런 또 문구가 하나 있고 보면 두 개의 좀 귀여운 엽서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엄청 귀엽죠? 네. 또 이게 팔찌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딱 열면 팔찌와 그리고 예쁜 스티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팔찌를 보면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이렇게 팔찌가 굉장히 예쁜 은색 팔찌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스톤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민인 친구들이 파란색 팔찌를 착용하고 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영양실조나 성폭행 피해를 받은 그런 친구들 그리고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팔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팔찌인 것 같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어요. 지금은 31528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하나만 있는 팔찌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루 팔찌가 저는 건의사항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돕고 또 이렇게 예쁜 팔찌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건의사항 여러분들도 한번 착용해보시면 어떨까? 저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제가 ASMR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사실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지금 하루를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또 그 다음날이 사라지고 또 그 다음날도 되게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사랑해 보시기를 바래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